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무지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강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공평하실 때, 시험하시고 감찰하실 때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도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의인이라는 말은 믿는 자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신뢰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은 강력한 구원을 말하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사랑을 체험하고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눈동자는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저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고 가장 큰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나를 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어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평생 그렇게
소경으로 살던 또 살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확실한 소원들을 아를 때 그 확실한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분명한 기도, 확신을 가진 기도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에 기름이 잠겼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저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고 그런 악인들 또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움키어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그렇게 방자하고 교만하고 무고히 행하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한 그런 모든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열심히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 진실하고 정직한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7편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의인의 기도, 진실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확신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확실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그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